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안 쓰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범인을 알 수 없는 추리소설보다 복합 복잡한 수학문제 정답보다 시큰둥한 선인 마음보다 더 궁금한 남녀의 마음속을 살짝 테스트해보는 시간 나 이런 사람이야 이심전심 이런 개날 이진 달래 식장 생경 봉인의 명함이고 차단의 조남이고 지빈의 성함이고 매주 수요일 너무나도 궁금한 남녀의 속마음을 테스트해보는 심리 분석 코너 나 이런 사람이야 이심전심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우리 개그우먼 아리따운 개그우먼 곽현아 씨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네. 목소리는 좀 네. 그리고 홍보 지원 대원 양세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반가 반가. 아주 좋아요. 네. 우리 곽현아 씨.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안녕? 안녕? 제가 오늘 친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전 처음에 누나인 줄 알고. 왜 그러세요? 아주 신났네, 신났어요. 네. 신났네, 아주. 아, 네, 아무튼 네. 처음 뵀잖아요. 네, 네. 처음 뵈요. 네. 근데 진짜, 늘 뵀던 분처럼 너무 친근하고. 네, 근데 진짜 가족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되게, 편안하. 편안해요. 편안하게 지금 트레이닝 차림이셔가지고. 뒤에는 육군이에요. 육군. 네, 네, 그러시네요. 네, 너무 친밀합니다. 네. 또 우리 양세찬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자주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월요일 게스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쩐 일로. 오늘 원래 정범규 씨가. 네. 곽현아 씨랑 같이 하는데. 네. 정범규 씨가 오늘 부득이한 네. 사정으로 촬영을 나갔어요. 통영을 가가지고. 통영 갔어요? 배를 한 3, 4시간 탔다고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못 나온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계속 촬영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도 됩니까? 네, 저 멀리, 극단에 있는 곳이. 네. 네, 정범규 씨는 너무 못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네. 네. 아, 양세찬 씨도 뭐. 네. 네. 잘생겼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혼남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정범균 씨도. 네, 범균. 네. 잘생겼어요. 정범균 씨가요? 아, 그니까 제가 이렇게 안경 안 쓰고 볼 때. 아, 그렇죠. 네, 네. 어두운 곳에서. 저보다 보면. 선임이잖아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이준기 선임이. 네. 이 휴가 떠난 빈자를 짓고 있는 이 저랑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 평소 선임병과 방송을 하다가. 네. 이렇게 지금 후임병과 방송을 하니까. 네, 아주 편하고. 네. 네. 이등병이시잖아요, 박희씨. 그렇죠. 제 맏후임입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엎드려 가면 엎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조리죠? 네. 이렇게 편합니다. 네. 이렇게 편해요. 무조건 먼저 와야 되는 막말할 수 없고 엎드리라고. 지금 작가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니요. 목소리 톤도 틀렸을 수가 있어요. 네, 너무 편해가지고. 아, 엎드리라고 하세요. 마음의 편지 쓰겠습니다. 아, 예. 아니, 왜 그럽니까? 아, 진짜 참. 아무튼 두 분, 네, 너무너무 제가 진짜, 네. 되게 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네. 뵙고 싶었고요. 정말요? 네. 진심으로? 그럼요. 네. 아, 저는 되게 이렇게 그 개그우먼, 네네. 그 개그맨 분들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걸 못해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되게 이렇게 되게 재밌게 웃기고, 네. 네. 전 그런 걸 진짜 못해서 되게 부러워요 그런 재능이. 근데 전 안 웃겨요. 에이, 저 진짜 안 웃겨가지고 몸으로 해야 하셔요. 그렇죠. 몸개그 자신인데. 네. 네. 농담이에요. 네. 네. 아니에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그렇죠. 술자리에서 웃겨요. 네. 근데 방송용으로는 좀 덜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보고만 있어도 웃음 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좀 보통 문 남성분들은 네. 제 얼굴 보면 흐뭇하다. 네, 진짜. 네. 네. 뭐 그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 네. 제가 또 여기서 또 그런 역할하고 있네요. 어쩐지 그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 네. 기사들이 많아요. 제 또 화보 사진이 쭉 이렇게 흐르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 그거 말고. 아유, 네네네. 아니 그 드라마에 네. 관련된 기사 봤어요. 아, 드라마요. 네. 제가 지금 갑자기 드라마가 또 훅 오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 내가 뭐 이렇게 드라마에 좀 생각지 못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네. 훅 와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연기 쪽으로 그냥 아예. 아닙니다. 저는 네. 진짜로 연기도 좋지만 네. 제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박효신 씨가 네. 제 선배잖아요. 제가 또 음반을.
아, 맞다. 그쵸. 맞다. 저만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웃음만 나오냐. 작년에 내셨어요? 작년에 냈는데. 작년?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쩐지 제가. 네네. 아까 가물가물 한 거예요. 제가. 맞아, 냈었어요. 한 분이 서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네. 기사 통해서 이렇게. 정말요? 네. 제 그 노래 제목이 사이코라고. 맞아요. 맞아, 사이코, 맞아. 난 내 사이코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야, 왜 망했는지 이제 알겠네. 왜 네, 망했는지 이제 알겠네. 아, 진짜 야사차 제목 조심해요. 네, 제목 따라간다. 제목 따라가요. 진짜 제목 따라간다. 제목 조심해. 제가 그 노래 이후로 좀 정신을 못 차려요. 충격이 크죠. 아, 충격이 네. 큽니다. 네. 아, 진짜. 그 자켓 앨범 아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네. 아, 괜찮았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아니 네. 또 기사 중에 그런 것도 봤어요. 뭐요? 패션. 날 패션? 굉장히 그, 네네네네. 그 뭐, 과감한 패션에 도전을 잘하신다면 되게 오늘 아쉬워요. 아, 네. 지금, 아 저요? 에이. 오늘 아쉽나요? 아쉬워요 지금. 저 오늘 레저 레깅스 신었어요. 저기 박유진 씨 죄송한데 사신 방송하지 마세요. 아니 저 사신 방송 아니에요. 아니, 레저 레깅스. 네. 아니 네. 저는 아까 이렇게 네네네. 바깥에서 봤을 네네. 때는 네네. 치마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치마 안에 바지까지 입으셨어요. 네. 그럼요. 거기다가 부츠까지 신으셨어요. 아, 네. 지금 거의 살색이 손과 얼굴 외에는 잘 보이지 거예요. 않거든요. 아, 좀 많이 절대 아쉬우시죠? 과감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아우, 그런가요? 네, 다음번에는 네. 제가 좀 의상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 코너에 네.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 자주 오세요. 아니면 혹시 아쉬운 대로 네. 이따 노래 한 곡 나갈 때. 아, 그럴까요? 네. 아, 진짜 정봉균 안 왔으면 좋겠다. 네. 네, 정봉균 못생겼습니다. 네, 못생겼습니다. 아니, 아무튼 패션은 네. 우리 양세찬 씨도 뭐 되게 패션을 되게 멋있게 잘 입어요. 아, 방송 나오실 때 보면 네. 되게 어우, 멋있어요. 잘 못 봤어요. 막 평소에 막 인형 탈 쓰고 막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 무슨 인형 탈 쓰고 무슨 지금 그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됩니다. 아니면 저도 멀끔하게 멀끔하게 굉장히 멀끔하게 나갑니다. 주로 어떤 패션을 즐기시나요? 지금 요즘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댄디 네. 스타일로 입었었는데 댄디 스타일 댄디 네. 보이였구나. 네. 요즘은 이제 붐 스타일로 좀 바뀌었어요. 네. 붐 스타일 네. 이민호 성별. 아, 소화기 붐 씨 있잖아요. 붐 스타일. 네. 붐 스타일로 좀 바뀌었어요. 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그냥 거적대기 입는 거죠. 거적대기 그냥 걸치는 거죠. 뭐 있습니까? 아, 네. 그냥 걸친다는 개념이에요. 네. 네. 이상한 거 그냥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민호 상병이 내일 와요. 아, 네, 그죠? 네, 내일 오죠? 어. 네. 네. 자, 네. 기대되네요. 네. 야, 박효신 이병이 아주 선임을 막 잡다. 선임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시네. 아, 네. 이 시간밖에 없는데요. 다른 때는 조용히 하고 있죠. 네, 제가. 네. 아, 만약에 양세찬 씨, 만약에 드라마 제의가 온다. 네. 그러면 하실 거잖아요. 아, 하죠. 그러면. 저도 근데 많이 생각해 봤었어요. 네. 드라마. 저도 네. 연기를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잘하실 것 같아. 그냥 못하는 편은, 그러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네. 진짜요? 야, 너 네. 이러지 말고 그냥 연기 쪽으로 한 번 더 나가 막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그쪽이 약간 강북 쪽으로 약간 소문이 나가지고. 강남 쪽은 소문이 안 돼. 신사동 쪽은 소문이 안 나가지고. 아, 아직 신사동까지 안 왔고요. 만약 역할을 맡은다면은. 네네. 그, 목포난구다 보셨어요? 목포난구다? 영화 목포난구다 에서 아, 봤어요. 부두에서 일하는. 야, 목포난구다를 몰라? 네, 그건. 아, 목포 항구죠. 그렇죠.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네. 그러면은 네. 저거 보셨죠? 그 뭐야 두사부유체. 어, 맞아요. 아, 그럼요. 두사부유체에서 네. 그 정준호 씨 말고 네. 정우민 씨 말고 네. 한 번 더 있잖아요. 정운택 씨. 네. 네. 아, 그 맞는 역할. 네, 그런 역할. 저 맞는 역할. 굉장히 아, 뭔가 이렇게 중간에 네. 뭔가 위도 아니 아래던 중간에 이렇게 네. 감초 역할 같은 거 있잖아요. 감초 역할. 네, 그런 거 잘할 것 잘할 것 같은데.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어울려요, 느낌이. 아, 느낌이. 예, 예, 왜 근데 현아 씨는 네. 어울리다면서 손가락은 머리를 돌리고 있어. 사이코, 사이코, 그거예요. 사이코 진짜 이거 진짜 안무가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순간. 네. 어울려요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사이코라고. 아유, 깜짝 놀랐네요. 예,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본격적으로 수요일 코너 네. 네, 우리가 너무 예, 얘기를 했는데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심전심 시작해봐야 됩니다. 이 코너 어떤 시간이죠? 네, 나 네. 이런 사람이야 이심전심은요 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 지처럼 알쏭달쏭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각종 테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테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노래 일단 한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 만큼요. 문자메시지 샵0967 그리고 주맘 게시판 혹은 R2 게시판을 이용해서 재미난
테스트를 직접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들을 노래 우리 현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슈프림 네. 팀이 부릅니다. 그땐 그땐 그땐. 내가 잘못했어 그 지겨운 말 억지로 널 붙잡고 흐느껴 난 내 진심은 달아버렸어 그런 순간들을 모면하는 법까지 여길 수밖에 물론 넌 그런 나를 알고 있었기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라고 단정하며 오히려 차분하게 난 떠났어 그땐 지쳐있었어 나의 너를 안아두기엔 자격조차 없었거든 사랑보단 안정감이 더 커서 마음만 아슬하게 걸쳐있었을 뿐 아름다운 너에게 난 상처가 되기 싫었어 나쁜 놈으로 남기 싫었어 끝내는 되돌릴 방법 하나 생각 못하고 너를 그냥 보냈자 나를 넘겨주던 너희의 그 눈물도 이젠 내 마음을 얼게 하네 빛을 담고 있던 너희의 그 미소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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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있는 법 상처다 안 문척 이제는 진짜 새로운 만남 시작해도 되는 때라고 말은 안 다만 내 맘 같지 않아 어차피 사랑이란 게 다 애들 장난 같은 거란 말하면 난 억지로 위로해 그래 이 고랭 그런 구창도 필요해 똑같은 곳에서 일하고 똑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지냈지만 딱 한 가지가 다르지 더 그럴듯한 변명거리나 날 미치도록 몰두하게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텅 비어버린 날 지울까 나를 넘겨주던 너희의 그 눈물도 이젠 내 마음을 얼게 하네 빛을 담고 있던 너희의 그 미소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네,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전 이준기 선임을 대신해서 주맘을 진행하고 있는 박효신입니다. 요즘 슈프림 팀의 그땐 그땐 그때. 네. 네. 지금 우리 다이나믹 듀오님들의 네. 나라를 지키고 있는 동안 네. 네, 이분들은 다이나믹 듀오님들의 회사를 네. 지키고 있죠. 네. 네.
좋았습니다. 그 회사 좋은 회사네요, 진짜. 그럼요. 네. 수입이 계속 들어오겠네요. 네. 그러면서 마음 편히 군대 생활을 하시죠. 참 좋은 구조예요. 네, 아주 네. 좋은 거. 네. 띡딱떡입니다. 자, 여기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우리가 잠깐 앞에 얘기하는 동안 정말 많은 문자들이 쏟아져 네. 나왔습니다. 네. 4567님이요. 아니, 홍보원의 미친 존재감 정범균 씨를 왜 무시하는 거예요? 범균 씨 은근 여심 잡는 외모입니다. 이거 정... 패스할게요. 네. 네. 정범균 씨 문자 보내지 마세요. 범균이 아니야, 정말? 네. 맞아요. 지금 아는 분 통해서 지금 문자 보낸 것 같은데. 저 뒷번호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저 아마 이게 나눠주신 핸드폰 네. 가져갔을 거예요. 네. 우리 공용폰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의심갑니다. 의심갑니다. 네. 저 5279님 소개해 주세요. 네. 박이병님. 네. 저번 주에 이은 사심 방송은 와와와 네. 이렇게 하셨네요. 오늘은 좀 진정돼요, 그래도. 그러시군요. 전에는 그래도 네 분이 둘러싸이고. 네. 네. 저번에 LPG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아, 진짜? 네. 와, 그걸 근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아, 저 얘기 안 했나요? 네. 전 네. 지금 금시 오는데, 야, 그걸 얘기 안 했어. 충성. 네. 야, 잘못했대요. 아, 그때는 네네. 제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 네. 지금 보니까 저를 잘 안 보세요.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봤는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 위아래로 계속. 아이고, 참나. 어쩜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는지. 네. 1846님이요. 양세찬 씨가 이거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양세찬 오라버니. 네. 니라고 쓴 거예요? 아, 오라버니. 네. 네. 박이병은 애교 있는 휘민가요? 네. 붐삼병님의 거적대기란 세찬아 오라버니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네. 일단 우리 박이병은 네. 굉장히 애교가 많고요. 어머, 솔선, 네, 솔선수범하고. 근데 저희 홍보 지원대원에서 네. 별명이 붙여졌어요. 뭐예요? 노인네라고. 어, 왜요? 너무 느려요. 거북이. 거북이 맞아, 거북이. 아, 왜? 왜 맘 만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노인네랑 거북이랑 그런 느낌이다. 느려요, 다. 모든 게 느려요. 아, 느려요? 네. 아. 어쩌면 그냥 빨리 해야 되는데, 할 건 다 하는데, 하긴 다 하는데, 느려요. 근데 저 이거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원래 근데 느려요. 네. 느린데, 네. 사회생활 할 때 좀 느린 편이에요. 근데 네. 제가, 군대 오고 나서는 정말 그거에 한 정말 빨라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 스스로도 되게 빨라진 거, 참. 야, 그게 빠른 겁니까? 아니 진짜 빠른데요. 네. 끝까지 들어봐요. 네, 끝까지 듣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듣고 싶어요. 네, 네 빠른데 제가 지금 이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딜 나갈 때나 뭐 할 때 아무래도 마지막에 제가 챙겨야 될 거를 머릿속에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챙겨야 될 것들이 그래도 많아요. 뭐 그렇죠, 많죠. 유민열차 나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느려져요. 아. 네, 뭐 챙기면서 이거 챙겼지, 이거 챙겼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혹시라도 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거를 전날 생각하면 빨라집니다. 네, 네 그게 해답입니다. 네. 적어놓고 챙기세요. 네.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후임이랑 방송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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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림의 철학을 실천하고 괜찮으시죠? 계시네요. 네, 이 시간 어떻게 진행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네. 어떻게 뭐, 제가 후임인데요, 뭐. 아,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그럼요. 지금도 방송 너무 매끄럽게 잘 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최고요. 아니, 근데 아직 실수도 좀 많이 하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예스! 네, 이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4749님이요. 네. 박이병님 목소리가 더 크게 듣고 싶어서 네. 볼륨을 확 높였다가 네. 곽현아 씨 우렁찬 목소리 덕에 네. 이 스피커가 터질 것 같아서 다시 볼륨 줄였어요. 저 다시 올리세요. 저 약간 목소리 조절 좀 하겠고요. 제가 근데 좀 목소리가 네. 좀 큰 편이에요. 네, 아니요. 하이에요, 되게. 하이. 네, 왜냐면 저희 집이 좀 다들 귀가 좀 먹었어요. 왜? 저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왜요, 왜? 아, 모르겠어요. 유전인가 봐요. 저 그거 이해해요. 그쵸? 아니, 그 우리 어머니가요. 네. 이렇게 통화하실 때만큼 목소리가 참 높아지세요. 아우,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저희 집이 진짜 지금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오래된 주택에 살았어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좀 기다란 통로가 있고 약간 그런 집이었는데 네. 진짜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저희 방까지 싹 다 들려요. 야바 이런 게 다 들려요. 근데 그게 평소에 하시는 말투세요. 그리고 TV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희한하다. 곽현아 씨 지금 네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실이나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각자 방에서 네. 소리 들으면서
현아. 네. 막 안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대화하고. 그럼요. 제 목소리 네. 오죽했으면 버스를 네. 타면 제가 얘기한 제일 맨 뒷자리에서 얘기해도 네. 앞좌석 기사 아저씨가 웃어요. 아. 그 정도예요. 목소리 크기가. 크기 아. 커요. 진짜 크기 커요. 진짜 커요. 네. 네. 아무튼 뭐 네. 큰 거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집중되잖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네. 가려서 하긴 해야죠. 네. 1654, 네. 1654님이요. 대장님 오늘 입담 좀 드시네요. 크크크. 아, 재미지다. 아. 네. 원래 제가 진짜 말이 잘 없어요. 정말요? 네. 뻥! 진짜 말 잘 없어요. 어, 네. 진짜요? 네. 아, 오늘 지금 입이 좀 이렇게 좀 터지는 건가요, 네. 오늘? 아, 근데, 아, 왜냐면 저도 네. 사실 저 양세찬 선임이 전 되게 좋거든요. 어, 왜요? 너무 잘해주기도 하고. 아, 또 그리고 많이 챙겨주시는구나. 네, 뭐 나이는 물론 저보다 어리지만 네. 되게 저한테 이렇게 좀 존중도 해주고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아, 동생인. 네, 일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제가. 아, 야. 정범균 씨는 아주 다 났어요, 그냥. 다 놓고. 네, 여기서 또 나오는 네. 못생긴 정범균 씨. 네. 네. 통영에서 통통배를 타고 있는 정범균 씨.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네. 정범균 이 네. 단어가 나오는지 난 모르겠네. 네네. 아니, 근데 네. 정범균 씨가 네. 사실 네. 진짜 홍보전대 1등이죠. 아유, 이분만 1등. 양세찬 씨보다 아. 일 더 많이 해줘요. 어, 정말요. 네. 1등이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챙겨서 잘해줘요. 예, 네. 정말, 뭐, 생긴 건 그렇지만. 아, 수습 안 해도 돼요. 네, 그 그렇죠. 아, 나 괜찮아요. 지금 없잖아요. 선생님은 네.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터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범균 네. 씨는 네. 네. 네, 바빠서 이런 거 챙겨서 못 들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괜찮으니까. 마음은 착해요. 마음은 착해. 마음 착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착해. 그럼요. 그래서 사람이 그럼요. 마음이 착해야 돼. 쓸데없이 착해. 그럼. 더 이상 네.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더 이상. 네, 그럼요. 아까워요, 정범균 씨 얘기하는 거는. 시간 아까워요. 그럼요. 자, 우리 빨리 별자리 테스트. 네. 네. 어떤 건지. 네, 네. 제가 첫 번째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네. 네, 별자리 테스트인데요. 네. 간단한 걸로 한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네. 두 분은 자신의 별자리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뭐예요? 12월 8일 사수자리. 사수자리. 네. 사수자리. 그 다음에 우리 또 박효신 씨는? 저는, 태어난 날로 하니까. 네. 저는 호적하고 태어난 날이 틀려요. 아. 근데 태어난 날로 하니까 당연히 천칭자리. 천칭자리. 네. 천칭자리. 저는 3월 2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 저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그러고 자리. 보니까. 왜 물고기 닮았어요? 아니야. 그러면. 아니, 되게 네. 예쁜 잉어 닮아가지고. 아, 잉어, 눈 튀어나가지고. 잉어, 잉어. 잉어 이뻐. 잉어 이쁘죠. 잉어? 네. 진짜요? 네. 잉어가 이쁘다고요? 그 못 빠졌어. 노란 색깔 잉어 같은 거 되게 큰 거? 보양식. 네. 아, 푹 와가지고 먹으면 네. 몸보신 되는 거. 네. 고여있는 네. 물에 사는 거. 아, 고여있는 물 아니요. 아, 그렇죠. 잉어 막, 가끔 막 동료 꼬리 뜯어먹고 하는 그 잉어 말씀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저 근데요. 요즘 네. 날씨도 따뜻한데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연애 생각 나십니까? 아. 군대에 있는 군인에게 이 연애 생각이랑 사치인가요? 정말 되게 정말 한 달을 네. 되게 아니 한 달은 너무 심하고 일주일을 굶은 사람 앞에다가 네. 음식을 놔두고 먹지 말란 거랑 똑같아. 이야 너무 정말, 비유가 좋다. 정말 진짜 그 정도로 정말 그런 거예요. 아, 그죠? 세찬 씨 맞죠? 네, 저는 뭐 연애 얘기하기 싫습니다. 왜요? 아, 우리 세찬 씨는 사실 네 많아요. 여자친구 많죠? 솔직히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아, 진짜. 저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제가 볼 때 휴가 나갈 때마다 한 명씩. 아, 네. 그래서 제가 휴가 네. 나갔을 때 네. 여자친구를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만들었는데. 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아, 연락이 안 돼요? 저 혼자만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혼자만의 에이. 사랑. 진짜요? 네, 네. 진짜로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처음 하시죠? 진짜요? 오랜만에 또 얘기했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어디서 만나셨나요? 뭐, 클럽? 네, 비슷해요. 네. 그렇죠. 아이고, 뭐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근데 뭐, 어디서 만나든, 뭐, 그 기간이 어떻든, 그 네. 순간,
살아남은 진심이었으면 된 거예요. 네, 짧지만 짧지만 화려했던 그 사랑 네. 고의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와, 쿨하다. 아, 영화 같다. 하나씩 쿨하네. 아, 나 쿨한 여자. 어, 그럼요. 아,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랑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럼요. 그럼요. 제가 그 신림동에 있는 네. 그 그랑프리 응응응 거기 같이 한번 가요. 네. 거기 김기욱 씨가 추천해 줬는데 엄청 부킹 잘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네, 신림동. 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별자리 테스트는 첫눈을 반하기 쉬운 별자리 베스트 3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첫눈에 뿅 가는 스타일이세요? 안 그러면 좀 알고 지내다가 진득하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인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이 사람이란 게 그 첫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느낌 없었는데 알고 지내다가 알아간다는 건 조금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래도 처음 봤을 때 뭔가가 이렇게 피릿. 눈에 들어오고. 하지만 제 성격상 또 그거를 막 도는 대시를 못해요. 네, 되게 그런 걸 진짜 못해서. 그래요? 그냥 네. 후자 쪽이 강하긴 해요. 알고 지내다가 점점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이제 제가 어떤 원했던 또 제가 찾는 그런 사람이면 이제 그때다 싶은 거죠. 아. 그때다 싶은 그때는 주저 없죠. 그때 불도저로 그냥 확 미는구나. 망설임 없죠. 확 미는구나. 그럼 그 여성분 부럽네요. 네, 부럽다. 네네네. 그 우리 양세찬 씨. 저는 네. 한 번에 그냥 뿅 가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에. 다이렉트. 무조건 근데 누가 날 좋아하면은 저는 안 좋아해요. 이번에도 연락 안 되는 분도 그냥 네. 한 번에 뿅. 네, 제가 한 번에 뿅이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뿅 갔길래? 그냥 이뻤어요, 그냥. 그냥 여자라서? 아니요, 여자라서 아니에요. 여자라서는 아니었고 네네네. 그때 치마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산점이 좀 됐고 우리 양세찬 씨가 네. 치마에 넘어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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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골고루 봤어야 되는데 네. 치마가 먼저 제일 눈에 들어온 아주 가벼운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볍습니다. 레깅스 잘 받쳐 입고 왔네요. 아, 네. 아유, 클럽 뻔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박현아 씨 클럽 뻔했어요. 치마 입고, 아유, 어쨌든 다들 작가님이랑 다 레깅스를 겹쳐 입고. 잘못했으면 주말에 네네. 우리 양세찬 씨가 아유, 연락할 계속 부대 전화 해가지고 놓지 않는 상황을 볼 뻔했어요. 야, 저 나 아주 그냥 이상한 놈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최대로 네네. 이상한 놈. 아, 그거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정봉규 씨가 또 나왔네요. 이쯤하면 나오죠? 네. 자, 그럼 한번 네, 네. 첫눈을 반하기 쉬운 별자리 1위입니다. 네. 바로 사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 진짜? 와! 콜라보레이션! 진짜? 역시 가벼워. 네, 가벼워. 습자지. 태국살 같은 존재. 가벼워. 난. 네, 그렇습니다. 네. 사수자리. 네. 사수자리는 쉽게 뜨거워지는 성향이 강해서 첫눈에 반하기 쉽대요. 와, 신기하다. 근데 반대로 또 쉽게 식는데.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좀 그래요. 혹시 그 만났던 분 사수자리 아니었어요? 그분이요? 네. 아니요, 그분이 10월달이 생일이었어요. 10월달이면요? 10월달이면 천칭 아니면 정가자리인데, 제가 아는 천칭과 절가는 진득합니다. 그래요? 네. 한마디로 양세찬 씨가 싫었던 거죠. 저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저 천칭 자리가 아니고 처녀 자리예요. 처녀 아, 처녀 자리. 저 깜짝 놀랐네. 처녀 자리세요? 제 깜짝 처녀 자리예요. 처녀 자. 왜냐면 제가 네네. 이거를 왜 아까 네. 저도 말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을 네. 한 건데 네네네. 제가 잘못 봤는데 네. 네. 제가 처녀 자리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게 9월 1일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처녀 자리라서 되게 싫었었어요. 왜요? 남성답지 않잖아요, 처녀라서. 아, 그럼 총각 자리라고 불러드릴게요. 괜찮네, 총각 자리. 네, 하세요. 바꿔요, 자리를 바꿔요. 네, 해드릴게요. 네. 우리끼리니까 뭐, 그냥 총각 자리예요. 아무튼 마이크 넣어서 죄송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2위입니다. 2위는,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네, 천상이 성질 급하고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도 꽤나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대요. 네. 양자리. 의외네요. 양자리 하면 양이라고 연상을 하게 되면 급하죠. 그러네요. 급하네요. 양이 진득하게 그 자리에서 음메 하면서 풀 뜯어 먹지 않나? 네. 근데 제가 본 양들은 굉장히 급했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 양을 어디서 봤어요? CF에서 봤을 때. CF에서? 네. 그 뒤에 주인이 네. 거기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바빴어요. 분량을 뽑아내야 되니까. 방송에서 녹딱 해야 되니까. CF 찍어야 되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죠. 네, 양자리. 네. 3위입니다. 3위는 네? 정열적으로 좋아지만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자자리라고 합니다. 아. 네.
어울리는 양가리고. 네, 사자자리가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야, 뜨겁다. 네. 야, 이분 별표 쳐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자자리 앞뒤 안 가리는 스타일.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의 남자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뒤 안 가리는 거? 네, 저한테 그냥 막 대시하고, 네. 막 집에서 기다리고, 뭐 저한테 막 선물 주고, 막 이런 스타일 있죠. 네. 선물? 네. 선물 준 스타일. 정말 좋아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물질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 네. 아, 그럼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요. 마음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럼, 어? 사탕이라도 하나 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럼요. 근데 사탕 주면 안 드실 거잖아요. 사탕, 아, 사탕 주면 먹죠. 먹어요? 네, 먹고 그래요. 양세찬 씨가 주면. 맛만 보고. 네. 바로 뱉어야죠. 버릴게요. 네. 아, 참. 아무튼, 네. 아,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또 별자리 테스트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불타는. 네, 불타는. 불타는 별자리인데 별타는 불자리라고 착각했어요. 재밌다. 불타는 아니, 재밌네. 별자리. 어, 괜찮아. 이거 네. 재밌는데. 이거? 괜찮아. 별타는. 나 풀어줘야겠는데. 어, 괜찮아. 어, 어, 별타는 불자리. 어, 괜찮습니다. 어디 보면 별도 타죠. 어, 네. 그죠. 어. 뭐 타고 있네. 어, 타고 있잖아요. 똑똑한데? 오, 진짜? 어, 그게 천재인데? 말 한마디 한번 했다. 좋네요. 자, 1위는 쫓기는 네. 쪽보다 쫓아다니는 쪽이 기쁨을 느끼는 등 어려울수록 투지가 끌어오르는 양자리. 양자리. 이야. 아, 양자리가 굉장히 그 우전적인.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임자 있는 사람을 더 건드리고 싶어하는 스타일. 네.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목매다는 스타일. 양자리. 아. 야, 양자리가 되게 좀 정열적인 스타일인가 봐요. 아니, 굉장히 우월한 그 어, 분들인 것 같아요. 양자리가. 베스트 3에 다 드네요. 순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반전이 있었네요. 어, 그렇네요. 네, 그냥 되게 순한 양인 줄만 알았더니 네. 반전이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켜놔야죠. 2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극은 매니아. 어머야! 사수자리! 어? 또? 네! 사수자리가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서 경쟁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느낀대요. 걸림돌일수록 어, 흥분한대요. 그래요? 진짜 오늘 무슨 변태! 내 날이구나 아주 그냥. 당신은 변태! 아, 아, 좀,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해요. 저 약간 정말 맞아요. 뜨끔했어요. 어, 정말요? 네. 저 흥, 봤거든요 많이.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약간 좀 위험한 사랑에 목매다는 스타일 아니에요? 어?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있어. 좀 네. 드라마틱한 사람 꿈꾸고. 영화 같은 스타일. 어어. 막 그런 거 있잖아. 딱 봤는데 네. 어, 막 이웃집 막 아줌마고 막 근데 막 마음에 들어. 네? 아줌마? 제 나이가 지금 26살입니다. 26? 빵? 네. 진짜예요. 저 86년생 범띠입니다. 아, 범? 정범균? 아, 짜증나. 죄송합니다. 아, 네, 정범균 씨는 제 동기입니다. 친해서 그렇습니다. 아, 네. 네네네. 자, 그렇다면 3위입니다. 네. 장애를 만나면 자신의 자신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정갈자리. 정갈자리. 네, 장애를 만나면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네. 막 흥분하면서 자신에게 막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대요. 오. 난 이거 극복해야 돼. 난 이거 장애도 아니야. 이건 내가 극복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어, 나 이거 헤쳐나갈 수 있어. 야. 이게 내 사랑이야. 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젊은이들 같네요.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네, 신세대 같네. 네, 신세대는 X세대? 네, 밀레니엄 세대 때 아주 잘 태어났네. 네, 아, 재밌네요. 재밌다. 재밌다. 네. 시청자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결과는 네. 이 사수 자리와 양 자리. 네, 네, 네. 네, 뭐 다른 자리들은 되게 껴들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순위권에서 아, 네. 네. 좋은 달에 태어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수자리 다시 봤어요. 다시 네. 저도 다시 봤습니다. 네네네. 뜻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음에 이런 스타일 사수자리 양자리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연애를. 어. 네. 도전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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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비가 부릅니다. I love you. 사랑해. Yeah. Girl. You and I, we just friends. I love you. Man.
수요일날 함께하는 코너죠. 사람들의 궁금한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아, 이런 사람. 이심전심. 개그맨 곽현아씨 그리고 홍보지원대원 양세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음악 듣고 얘기하고 웃다가요. 네. 문자가 많이 왔어요. 네. 좀 소개 네. 주실래요? 저기 1846님. 네. 1846님. 세찬 누나분이 26살이세요? 너무 놀라셨어요. 이분.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으시다니까. 너무 놀라셨어요. 31살 2등병이신 대장나무 힘내십시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힘내야죠. 네. 네. 하지만 저 보기에는 또 제가. 네. 예. 그렇게 31살처럼까지는 제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네. 30. 네. 거기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네. 네. 1073님. 네. 네. 대장 12월이 생일인 줄 알았는데. 네. 네, 천칭 자리이셨어요. 네. 저랑 같아요. 너무 기쁘네요. 네. 내년 천칭 자리 기간을 기다립니다. 네. 대장의 제대일. 아, 죄송합니다. 천칭 자리 아니고요. 네. 제가, 포털사이트에서는 뭐 12월로 나온다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호적은 12월 1일이에요. 네. 네. 네, 좀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태어난 날은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하게도 생일을 1년에 두 번씩 해요. 어머나, 어머나. 왜냐면 원래 제가 가수 데뷔하기 전에는 네. 9월 1일을 네. 늘 생일을 했는데 네.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검색에 이제 호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팬 여러분들이 또 12월 1일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9월 1일도 하고 네, 맞지 못해서 12월 1일도 하고 네. 많이 아니야. 행복하네요. 챙기네 아주. 네. 저 여기 안에서도 네. 두 번 할까 생각. 아 좋습니다. 두 번 꼭 챙겨주세요. 네 제가 선임이니까. 네, 선임입니다. 네.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많거든요. 네. 제가 지금 군화도 그
그 이렇게 지금 받았던 그 훈련소에서 받은 군화라서 네. 되게 무거워요. 네. 막 뒤에도 잘 이렇게 물집도 잘.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군화 좀 사줘요. 네 군화 아, 좀 닦아주고. 네 군화까지 내 손님인데 주고. 손님인데 네. 그 군화 못 닦아주나? 네 어? 군화 해가지고 네. 케이크랑 해서 총 6만 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979님입니다. 네. 네. 한번 제가 볼게요. 네. 계속 정봉규 씨가 못 생겼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네요. 네. 오늘 재밌네요. 네. 아. 문자가 참 뚝 잘리네요. 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다음 것까지 네. 읽어야 되겠어요. 네. 7344님이요. 네. 정범균 씨가 누군가 해서 그래서 검색해 봤다가 네. 사진 보고 네. 깍 깜짝 놀랐어요. 네.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아. 보내주셨는데. 네. 한마디로 정범균 씨 못생긴 건 지금 이제 네. 이 공증이 되는 거죠. 공증. 네. 네. 아니 오늘 이러다가 네.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에 네. 실시간 오르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정범균 씨 오히려 저희한테 네.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턱 쏘셔야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띄워주고 있어요. 녹음을 해서 드려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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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들려주세요. 네. 참 꼭 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아무튼 자 네. 오늘의 또 테스트 하나. 네. 네. 적응력이 뛰어, 아, 왜 발음이 네. 안 되네요? 범균이 때문에 그래요? 정범균 씨가 문제입니다. 적응력이, 아, 왜 그래, 진짜. 네, 네. 아무튼 뛰어난 혈액형별 순위를 한번 알아보는 테스트를 네. 해볼 건데요. 네. 뭐 쉽게 말해, 무인도에 내려다 놓아도 잘 살 것 같은 혈액형별 순위를, 네, 네 우리 양세찬 씨가 아, 네. 네, 소개해 줄 겁니다. 맞죠? 네,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요? 저는 오늘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언제? 저는 어저께서부터 심리 테스트 준비해가지고. 아, 진짜? 남준 씨가 자꾸 혈액형 하시길래. 네. 어휴, 멱을 잡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네. 잡을 수가 없네. 아,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네. 심리 테스트입니다. 아유, 네. 아, 그럼 심리 테스트로. 네. 네.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네. 사랑하는 사람과 첫 키스를 하는 날입니다. 어머! 기가 막히군요. 다음 중 어떤 장소에서 키스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1번, 멋진 댄스 파티장. 아. 네. 2번, 도서실 또는 열람실 한 구석. 야, 영화 같다. 3번,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 벤치. 아. 4번, 밤바다가 펼쳐진 바닷가. 아하! 두 분 골라주시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골라보세요. 참고로 이 테스트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아, 네. 이 모습이 네. 네.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골라보세요. 박현아 씨는? 아, 저요. 저는 지금 1번하고 4번이 갑자기 훅 오는데요. 네. 어, 저는, 1번. 1번? 네. 1번. 멋진 댄스 파티장. 네. 네. 아, 역시 화끈하네요. 네. 역시 화끈해요. 네, 1번, 네. 네. 멋진 댄스 파티장 보신 네. 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스타일이라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미안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네. 네. 진짜 그래요? 상처 줄 것 같아. 미안해 범균아 지금 정범규 씨한테 상처를 줬나요? 어, 근데 조금 주목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맞긴 해요. 약간 그런데 조금 그래요. 제가 은연중에 네. 만약에 좀 남들에게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네. 네. 고치세요. 네. 네. 얼굴은 그만 고칠게요. 아, 그럼. 아, 네. 아, 솔직 적정 수준. 네. 솔직, 아주 솔직하시네요. 이제 완벽해. 이제 네. 더 이상 고칠 것 없어.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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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효신 씨는 어떤 거? 저는 네. 4번이요. 4번? 저 원래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아~ 특히 밤바다도 너무 좋아하고. 바다. 네. 자, 밤바다가 펼쳐진 바닷가를 고르신. 왜 오시죠? 네, 네, 불안하게. 네. 네. 네, 욕심쟁이 스타일이에요. 아, 자기가 욕심쟁이. 갖고 싶은 건 네. 자기 것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네요. 오. 그래요? 어? 욕심은 있는 편이에요. 사랑이네요. 키스 없진 않아요. 어. 예. 네. 야, 남자가 욕심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욕심 있고 밀어붙이고. 욕심 있어야지. 그럼요. 맞아요. 내 건데. 어, 그럼 내 건 신발라 놔야지.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럼요. 완전 딱찜 해야죠. 네. 절대 뺏기면 안 돼. 우리 양세찬 씨는? 저는 네. 3번입니다. 3번. 내가 점을하는 공원 벤치인데요. 네. 이거는 소심하고 네. 성실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어, 진짜? 네. 오. 하지만 마음속에는 모든 걸 탈피하고 네.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고요. 네. 특히 사랑에 빠지면 네.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늘 양세찬 씨 날이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네. 지금 연락 안 되는 여자분이 2단계까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단계까지 왔었어야 돼. 이야, 역시 네. 아는구나. 그죠? 이 단계까지 왔었어야지 양세찬 씨 진 면목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갈고리에 딱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그 여자분 이 네. 방송 들으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쁜 네. 사랑 해볼게요. 양세찬 씨 꼭 연애하세요. 진짜 예쁘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요?
이거. 아하, 이 외모지상주의. 네. 아, 자, 아무튼 오늘 수요일 코너였죠. 나 네. 이런 사람이야, 이심전심. 우리 개그맨 곽현아 씨하고 홍보지원대원 우리 양세찬 씨하고 함께 해봤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니 벌써? 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이야 시간 너무 잘 갑니다. 저는 오늘 박효신 씨도 처음 뵙고 네. 우리 양세찬 씨도 처음 네. 뵙는데 네. 진짜 다시 또 뵙고 싶고 네. 진짜로 너무 이렇게 호흡이 쫙쫙 맞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다음에 네. 휴가나 우리 한잔 해요. 좋죠. 괜찮습니다. 네, 어제 치킨에 맥주 500 한잔. 기가 막히고. 그럼 1차적으로 네. 일단 네. 뭐 디스코 클럽을 가서 네. 2차는 노을 질 때 일단 나가서 네. 네. 양세찬 씨하고 곽현아 씨의 뒷모습을 저는 보고 네. 그럼 밤바다 가죠. 저는 밤바다는 다른 분. 그래요. 일단 살짝 그 개인 플레이 하고 합시다. 네. 같이 우리 진짜 즐겁게 보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저도 너무 네. 감사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진짜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정봉균 씨 오지 마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김범 씨. 네, 죄송하고요. 네. 재밌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요. 빅뱅의 Forever With You 듣고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넌 알고 있는 you know 그대가 떠난 지 딱 1년 지나야 그대를 처음 만난 때가 원 기제 같은데 난 말야 고마워야 네 별둘과 말고 말던 네 눈과 밤새 내리던 눈과 환한 너의 웃음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 나 잊지 못할 그 모습 다 You want my life 학사 늦은 밤 전화해도 언제나 같이 일곱인 통화에 여서 우린 아침을 맞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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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난 사랑에 빠진 바보 너밖에 모른다 내 기대 내 전사라 언제나 내 곁에 있어 for your mind 잠든 밤은 더 긴 나는 속간 아무렇지 너만 타면 우리 바쁘렀지 손 내면 닿을 것 뒤에 잡힐 것 같은 어기에 오늘도 네 이름 세 글자를 적힘이 나도 몰래 잡는 몰딱 연필 그대와 나 매일 항상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 이제 왔나 괜한 상처를 잠시 묻어놓을게 아마 내 기억 저편 하얗게 그려졌던 사랑의 흔적이었던 나만의 추억이었던 넌 지금 어디 있니 날 뿌리도 힘든데 역시 끊었지 속에서 또 못 태어나고 있네 이제 놓치지 않으리네 영원하게 너와 나 you and I 두 손을 잡고 just we belong together
대표 DJ가 사는 법. 도대체 무엇이 마돈나를 25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 서게 했을까? 상투적인 얘기지만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한다. 난 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시간은 돈이고 돈은 전부 내 것입니다. 단돈 35달러를 들고 뉴욕에 와 누드 사진을 찍었고 상류 영화에 출연했다. 그 와중에도 노래와 악기를 배웠고 열심히 작곡도 배웠다. 밤무대 위에서는 마릴린 몬로의 화려한 삶을 흉내냈지만 현실에선 운동으로 자신을 단련시켜갔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음악에 대해 오버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키워갔다. 마돈나 자신도 뛰어난 가창력으로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내 음악은 댄스에서 비롯됐다는 선언을 한다. 이런 모습은 그녀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포장하려는 사람들과 매체를 오히려 머쓱하게 만든다. 마돈나는 25년 동안 항상 팝의 정상에 있었다. 어느 분야건 오랫동안 1등을 지킨 사람들은 득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과 같다. 한 달이면 모든 순위가 뒤바뀌는 현재 음악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공하기 전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감한 듯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 이것이 지금의 그녀를 잊게 한 정답이다.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난 바로 나. 마돈나입니다.
마돈나의 La Isla Bonita 들으셨습니다. 문화예술 전반에 좋은 글과 감동을 나눠드리죠. 큐어 DJ가 사는 법. 오늘은 정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팝스타죠. 네, 뭐 섹시 아이콘의 대표주자 마돈나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이 세계적인, 네, 이 세계적인 단어 참 아무나 붙는 게 아니죠. 이 팝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인공 마돈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참 1억 장입니다. 1억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또 비틀즈보다도 많은 이 28곡의 톱10 싱글을 가진 톱스타라는 사실, 놀랍다기보다 정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까 인터뷰의 말처럼요.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난 바로 나, 마돈나입니다.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이 이 진짜 한마디로 마돈나인데요. 첫 앨범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연예계를 그 한 번에 휘어잡았던 위력, 50이 넘는 지금까지 자신만의 노래와 또 이미지를 완벽하게 또 표현하고 있고, 변함없는 이 건재함을, 힘과 건재함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스타 마돈나는 정말 앞으로도 이 팝계의 영원한 슈퍼스타로 불려질 거라, 예,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정말 되게 닮고 싶고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정말 슈퍼스타인데요. 진짜 참 부럽네요. 이런 자신감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나 이렇게 100%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는 정말 다 가진 것 같아. 너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를 듣는 당사자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힘든 게 있고 자기가 부족한 게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부족한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스스로가 되게 채운다는 게 되게 힘든데,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면 채워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돈나처럼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시고 내가 부족한 것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0951님이요. 박가수님, 이번 주 스케줄 많던데 건강 조심하시고 금요일에 비 온대요. 이문열차 가서 비 맞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챙길게요. 4414님이요. R2 와이파이 안 잡혀서 3G 요금 폭탄 감소하며 효신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올 여름에 비키니를 입기에 뛰어가며 듣는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1654님이요. 대장님, 오늘 하루 종일 감사받느라고 많이 지쳤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웃고 즐거웠어요. 힘나요. 힘. 꿀잠 자요 라고 멘트 하나 주면 단잠 잘 것 같은데. 대장님 단잠 자요. 하트 뿅뿅. 아, 뿅뿅. 네. 꿀잠 자요. 네. 아, 참. 자, 이렇게 해서요,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에 보내드린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깜짝 퀴즈의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비빔밥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음식,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죠. 비빔밥. 오늘도 통합 디지털 라디오 R2를 통해서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당첨자는요, 정지은님과 그리고 김효연님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는요, 피자, 맛있는 피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예, 주위에 같이 나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요, 337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상품도 타고요, 방송도 타고, 오늘 왜 그러죠? 참, 오늘 많이 흥분했나 봐요. 지식도 쌓는 퀴즈 대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별사탄 게시판과 R2로 참여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열심히 제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의 끝곡은요, 마돈나의 Die Another Day, 예,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이다경, 그리고 기술의 이상열, 그리고 작가 최승희, 한재훈, 진행의 QDJ 박효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늘처럼 사랑하세요.
내 발.